프리존이라는 아주 뭐 조그만 통신사, 그 언론사에서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보면 경남 치은 인천시장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적절한 활용 동료. 사실 셀트리온이 송도에 인천에 기반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점을 보고 뭐 동기면 친구이기도 하고 지금 경남 치은 시장이. 그러면 사실 인천의료원에서 이런 기사가 더 먼저 나왔었어야 돼요. 사실 부산의료원에서 450명 치료한 게 나오고 지금 인천의료원에서는 이런 뉴스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박남춘 시장한테 직보를 할 텐데 자기가 원하면 직접 보고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렉트로나가 셀트리온에서 만든 약인데 실제 처방한 데이터나 근거 자료가 환자들의 약효가 어떠냐라고 자기가 말 한마디면 바로 인천 의료원에서 모든 데이터 제공할 텐데 부산 의료원에서 나올 뉴스를 가지고 자기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 주고 경고했다라는 건 조금 이 한 박자 느린 거죠, 그죠? 정치인으로서. 아, 유희정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승준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뉴스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박남춘 인천시장이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해 항체 치료제가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6일 지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남춘 시장은 우리 인천에 위치한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트로나에 대한 반가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며 그것 수출 및 국내 활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중동지역 파키스탄 국영기업 10만 바이알 3만 명분 투여분을 렉트로나 첫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미국 뉴욕과 영국 나이지리아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국립감염병연구소의 효능평가 결과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과 함께 렉트로나를 가장 많이 투여한 국내 단일 의료기관이 부산의료원인데 투여 이후 경증에서 중증으로 악화된 환자가 줄었다고 환자 대응 기간 단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평가이다. 인천 의료기관에서도 경증 환자에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는 이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인천 의료원에서 훨씬 더 많이 투여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박 시장은 60세, 70세 고령층과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돌봄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예약 안내를 통해 예약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거는 지금 백신 접종 대상자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박남춘 시장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저는 이 내용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박남춘 시장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렉트로나의 효능, 그리고 활용 범위 충분히 알아볼 수 있거든요. 자기의 뭐 친구이자 동문 서정진 회장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인천의료원에 직구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